기가 막힙니다. 이제 국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딱 섞여가지고 무근지가 딱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맛을 그냥 예쁘게 완성시켜주고 포장을 했고 예. 그리고 속이 안 되는데 속을 살 달래주네. 속이 편안해지고 예. 아 먹고 싶어. 다음은 뭐예요? 다음에는 고추장 양념을 만든 김치가 되겠습니다. 뭐요? 김치. 아, 끝내기 간장게장이요? 네, 아, 양념게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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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짜가지고 밥이랑 같이 비벼 깔았던 거. 손으로 이렇게 짜서 삶아. 한 다음에 그 밥이랑 삶은. 밥. 자, 문제 드릴게요. 고려 충렬 왕 때 고려 가요 쌍화점은 영화 본 거 조인성 선배님 조인성 주진모 주연의 영화 제목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요. 네. 쌍화점은 원래 쌍화를 파는 가게였다고 합니다. 쌍화. 쌍화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? 그 영화랑 연관돼 있을 텐데 왠지 야한 거예요? 영화는 야인인데 외교 영화는 야인인데 영화가 야인이니까. 감기약방. 네. 네? 어. 나 중간에 중신. 중신. 계란. 계란. 아, 계란 가게. 아, 계란 가게. 아. 아니에요? 현중. 신발 가게. 쌍화 두 켤레. 오, 운동화 쌍화. 일리 있어, 일리 있어. 아니야 이게 난 막 확신이 차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? 이거 그럼 못 맞춰요. 조선 시대 중엽까지도 이 음식의 이름이 상화였대요. 언제? 상황버섯. 현중 상삼. 호떡. 중엽까지도 상화라고 불렀다. 호떡. 어 맛있겠다. 시읏. 비슷해요. 어? 비슷해? 호떡! 네. 또 호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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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호동? 호통이요? 호동? 현중! 호떡 했어. 만두! 아 나 만두 하려고 그랬는데. 만두! 아 나 만두 하려고 그랬는데. 만두! 카메라! 카메라! 만두야? 쌍알. 아 이거 어떻게 먹을래? 이쪽으로 와야 돼. 자리를 바꿔야 돼. 눈치가. 그럼 왜 주진모랑 조인성은 그렇게 했어요? 그게. 어 저거야 저거. 진짜 좋아. 와와와와와. 어 여기. 숟가락으로. 오빠 여기요. 아 형. 와우. 양념이 대장이야. 아 야. 와. 진정한 형 고수시네요. 저는 비워놔야 맛을 느낄 여백이 생길 거야. 나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안에서 누가 쑥 가져가 버려 그냥. 그리고 생 게에다가 살아있는 게에다가 그냥 양념만 발라서 바로 먹는 거잖아. 그러니까 신선도가 너무 좋아. 게장에 사실은 그 어떤 진미가 또 다르잖아. 다리 참기름 한도 뿜 같아 얼굴에 소다 같아. 소화해. 지금 또 뭐예요 한 입은? 네 다음 할 거는요. 저 에리. 왔어. 근데 저거는 안 돼. 저거는 내 건데. 아, 나 여기 거 먹어야 돼. 깔비를 먹어봤는데 LA 떡갈비. 유독 좀 더. 냄새 맡고 와봐. 야 뒤에 손잡이도 있어. 이게 손잡이가 LA 그 뼈야. 아 진짜. 오빠 여기 봐 손잡이가. 와. 그래 빨리 자 저기. 저건 나한테 솜사탕이야. 가자. 오케이 보자. 씨름 문제 하나 드릴게요. 안 돼. 씨름 문제 하나 드릴게요. 안 돼. 아니야. 저희한테 한 번씩만 기회 주시고 그다음. 안 돼 그럼. 안 돼 그건 안 돼.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맨 마지막에 맞추는 거예요. 이것도 호동이도 모를 수 있어. 그렇게 됐겠지. 자 씨름 문제.
경기 중에 이기고 지미 없이 같이 넘어진 판을 이것이라고 한다는데 무엇일까요? 오빠 알겠지. 뭐라고요? 뭐라고? 게임 뭐라고?